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냥 우리가 눈으로 읽기만 해도 참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 것이구나. 아마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들어도 아마 이것은 우리 마음 속에 다 깨달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땐가요, 이렇게 몇 번 옛날에는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뭐 그런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만, 소위 왜 사다리 타기라고 하는 거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거 해보신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모르실 겁니다. 아마 제 세대 때에 그런 거 있었습니다. 뭐 군대에서 심심하면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어쨌든 뭐 내기를 하는 거죠. 이게 친구들이 다 내기를 해가지고서 이제 종이에다가 이렇게 사다리를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게 사다리가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게 그냥 그 처음에 이제 각자 자기 이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쭉 따라가는데 그 종이를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접어가지고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다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사다리를 타고 이제 볼펜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덮었는 그 종이가 쭉 펴져서 마지막에 착 하면 이제 거기가 이제 당첨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가령 뭐 빵 같은 걸 샀다든가 아니면 무슨 좋은 선물이 있다든가 뭐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사다리 타기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담당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뭐 옛날에 우리가 했던 그 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누구 이제 한 사람을 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그게 제게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정말 그 은혜의 마지막 결국 하나님께서 이 온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 육신을 가진 인생이 하나님의 그 영역으로 말이죠. 이 세상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땅에서 쏘아 올린 이 우주선이 그냥 올라가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대기권을 벗어나서 이제 나갈 때는 하여튼 그게 막 그렇게 어렵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북한도 뭐 우주선을 쏜다, 뭐 그냥 이 뭡니까? 북한에서 미국으로 가는 뭐 핵폭탄을 쏜다고 하는데 그것이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것만 지금 남겨두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말이죠. 여러분, 그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정말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본 대로 썩어지고 또 더럽혀지고 그리고 또한 쇠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영원히 썩어지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세상에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착 입으면서 말이죠. 정말로 이 땅에 쇠할 수밖에 없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더러운 이 인생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 이야,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를 못해요. 예전에 우리 선지자들도요, 얼마나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구원의 은혜가 뭘까?
도대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이라는 게 뭔지 그렇게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많은 세월, 수천 년을 통해서 이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보니까 마지막 끝이 어디냐 하면 그 사다리 타기가 쫙 가가지고 쫙 당첨되는 사람이 세상에 오늘 아침에 말씀 듣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엑스트라예요. 여러분, 영화를 찍어도 주인공과 엑스트라는 정말로 그게 차이가 많답니다. 그렇잖아요. 야, 그런데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잘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특별한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처럼 참 포실하고 하여튼 스포일이 돼가지고요, 우리처럼 못난 인생이 없어요. 우리가 어찌 그 옛날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았던 그분들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정말 망난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란 죄는 다 짓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인데, 세상에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다리 타기로 해가지고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야,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직도 우리는 몰라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마 한국 사람이면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뭐 요즘 아이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또 제 나이쯤 되는 사람들은. 예전에 여러분 그런 노래를 아시죠? 저도 뭐 기억이 깜깜합니다만은, 뭐 뜸북새 어디서 울어요? 논에서 울어요? 와, 그렇구나. 하여튼 뜸북새가 논에서 울고 뻐꾸기는 어디서 운다고 그래요? 산에서 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지요? 서울 가신 오빠가 언제 올 때 뭘 사가지고 온다고? 고무신 사가지고. 그때는 뭐 하여튼 이 저기 꽃무늬 있는 고무신 뭐 최고 아닙니까? 그죠? 아, 그런 우리의 그리움이 있었어요. 한국에는 가정마다 오빠가 집 떠나서 서울 가서 돈 많이 벌어서, 얘야, 내가 꼭 고무신 사다 줄게. 아, 그래가지고 떠났던 그 오빠 아니면 아빠 그 신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논에 우는 뜸북새, 산에서 우는 뻐꾸기의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언제나 오시는가 그리워했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그렇게 설레고 그립고 보고 싶고 뵙고 싶고 오빠 우는 그날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간절하고 애틋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감동이 되는데, 여러분, 서울 가신 오빠가 돌아오는 것,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하늘나라 집,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우리를 당신의 신부 삼아서 우리의 신혼집을 하나님께 그 나라에서 예비하시고,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전혀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주님의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도대체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이렇게 지내시고 계시는지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 제자들이 주님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그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바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로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 우리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아니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치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난 것이구나, 엄청난 것이구나. 정말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봤더니 세상의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 주인공으로, 대표로, 예수님의 신부로 세상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그 집을 받는 그 사람, 장본인이 바로 우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정말 이 놀라운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마음속에 꼭 간직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부탁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선물을 가지고 올 텐데, 이 놀라운 은혜를 너희들에게 부어줄 텐데 너희가 이것을 믿어야 한다. 바로 그 말이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그할 곳이 많도다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속에 담겼던 주님의 심정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를 살아가든지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여러분 내 마음 속에 주님이 나를 위해 가지고 오실 그 은혜, 그 축복을 내가 기다리는, 내가 사모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래요. 이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됐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자식이 되었다면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의 생명들에게, 미물들에게, 어떤 짐승들에게라도 다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어린 새끼가 그 엄마, 그 사모하는 마음, 그치요? 그젠가요, 동물의 왕국 같은 뭐 그런 프로그램이 또 넷플릭스 뭐 거기에도 보니까 있길래 봤는데, 그 어린 새끼가 말입니다. 그 바닷가에 막 수천 마리의 물개가 있는데 세상에 그 물개가 새끼 놓을 때가 되면 그 어디서 왔는지 다 그게 와가지고 새끼를 놓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세상에 참 신기하지. 어떻게 그럴까? 병원도 없고 산모도 없고, 아니 그 산파도 없고 말입니다. 도와주는 애도 없고. 아, 그런데도 세상에 어미가 그 새끼 놓는 모습, 그 새끼가 그렇게 금방 태어나가지고 자라가는. 그 어미는 또한 새끼를 위해서 또 음식을 가지러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 그 의미를 기다리면서 세상에 막 다른 의미들이고 막 옆에서 온갖 것들이 와서 그 갓난 애기 물개를 잡아먹으려고 막 하는데 말입니다. 참 어떻게 참 무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마지막 잡혀먹는 그 순간에 세상에 어디서 나왔는지 의미가 촤악 들어오더니 꽥꽥꽥꽥 그러더니 내 새끼 건드리지 마! 막 그러면서 이야
참 신기해요. 세상에 감독이 어떻게 그 지시를 해놨길래 그렇게 연기를 하는지 몰라. 근데 저절로 다 하잖아요. 뭐 물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막 사자 새끼도 나오고 또 뭐가 원숭이 새끼도 나오고 하여튼 온갖 새끼라는 새끼는 다 나와. 그걸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의 원리가 여기 있구나. 우리는요, 우리도 그런 새끼가 됐잖아요. 누구 새끼? 하나님 새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미 되시고 우리의 아비가 되시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이 세상의 창조의 원리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름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그래서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로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 참 저는 이 베드로 사도가 주시는 말씀 읽으면서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참 마음에 깊이 와닿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서 지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 한 장 그냥 근성으로 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아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짧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원리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믿음입니다. 그죠? 오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부어주실 그 크신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서울간 우리 오빠를 기다리듯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신기하잖아요. 물개에게는 세상에 새까만 물개 새끼가 나오고 사자에게는 또 자기 애비처럼 닮은 그 귀여운 사자 새끼가 나오고 말이죠. 원숭이는 원숭이 꼭 어째 그렇게 애비를 닮았는지 하여튼 징그럽기가 많이 없는 그 원숭이 새끼가 나와가지고 그 모습 보면서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에서 썩어지고 더럽어지고 쇠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끼가 되어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서,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 나를 당신의 새끼로, 당신의 자식으로, 당신을 닮은, 아직까지는 정말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부족하고 못나게 보였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나를 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 명령이, 그 권고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주여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살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귀한 존재가 되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썩어질 수밖에 없고 더럽혀질 수밖에 없고 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주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 당신의 새끼로 우리를 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렇게 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흔 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리고 잊어버리고 주님 내 동생이 치면서 주님 무심코 살아왔던 세월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사욕을 본삼아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 이제는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달라지기 원합니다. 이제는 참 믿음의 사람,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흐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집 그 처소 그 영광의 자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달려든다 할지라도 언제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어미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들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만지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확고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광스럽게 이 믿음의 길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